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눈도 보이고 날씨는 무진장도워요. 여기 근데 개울인데 개울 소리 좋다. 계곡 비슷한 거. 그냥 저기다 원산 폭격으로 아주 그냥 머리를 박았으면 좋겠네. 너무 더워. 집들이 이렇게 몇 채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집이 예쁘네. 저 집이 평수가 50평인데 옛날에는 20년 전에 지은 거라서 1,000만 원에 지었대요. 그때는 물가가 쌌으니까. 지금은 저 정도 지으려면은 30평 정도 지으려면은 3억 정도 나오죠. 3억은 넘어있나? 2억? 야, 근데 여긴 논은 적다. 옛날에 저 정도 살면은 부잣집이죠. 그래도 여긴 논이 아니라 저 뭐야, 인삼밭이 있네. 저 물들이다 보니까 저 산에서 내려오는 거네. 산에서 이렇게 물을 머금었다가 나무들이 오줌을 싸고 산에 고였던 물이 내려오는 거죠. 어쨌든 풍경이 참 좋죠.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